자, 반갑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쭉쭉 출력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먼저 발력이 어디에 생길 건지 VA, HA, VF로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순서대로 할게요. 자, 먼저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발력을 산정을 합니다. 시그마 MA는 0, 따라서 마이너스 VF 곱하기 20m 플러스 200 곱하기 20은 0, 따라서 VF는 200kg 힘이 발생하고요. 시그마 FY는 0, 따라서 200 마이너스 VA는 0, 따라서 VA는 200kg 내려오겠죠? 시그마 FX는 0, 따라서 200 마이너스 HA는 0, 따라서 HA도 200kg F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해졌죠? 자, 체크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HA가 200kg F, 200kg F, 200kg F. 자, 이제 부재력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부재력 산정. 자, DF 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절단법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C 절점 먼저 C 절점을 통해서 1번 자 C 절점하고 그 다음에 E 절점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야지 이거 구하면 이거하고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면 이거 또는 이렇게 다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 이 C 접점을 보면은 45, 46, 90도죠. 그러면 첫째 C 절점법을 이용해서 C점 200kg F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45도, 45도. 그럼 여기가 CE 부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CB 부재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CB 코사인 45도, CB 사인 45도, 여기도 CE에 얼마 45도니까 코사인, 이거는 사인, CE에 사인 45도. 따라서 시그마 FY는 0.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거하고 이거는 값도 같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예.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2 사이로 쉽다. 따라서 시그마 FX는 0. 오른쪽 플러스. 그러면 오른쪽은 200이니까 마이너스 CB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CE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200은 0. 따라서 이거 연립 방정식 풀면 CE는
E, 킬로그램 F 인장이 됩니다. 자, 하나씩 적셨습니다. 인장 플러스 얼마? 100 루트 2 킬로그램 F. 그 다음 두 번째. 이 절정입니다. 그러면 45도 2 이러셔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EF, ED. 그 다음에 얘는 C이니까. 맞죠? CE는 100 루트 2죠. 이 상태에서 시그마 가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100 루트 2 분의 사인 45도. 100 루트 2 코사인 45도. 따라서 EF 마이너스 100 루트 2 사인 45도는 0. 따라서 EF 100 킬로그램 F 압축이 되고요.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100 루트 2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DE는 0. 따라서 DE는 100kg 인장이 됩니다. 자, DF는 마이너스 100kg F. 그 다음에 DE는 100 플러스 인장. 인정이 되겠죠. 이제 F 방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 절정. F 절정은 100kg F 들어오죠? 200kg F. 그 다음에 AF. DF가 나오죠. 45도. 이것 또한 DF 사인 45도. DF의 코사인 45도. 따라서 시그마 FY는 0. 2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DF 사인 45도는 0. 따라서 DF는 100 루트 2kg F 압축이 됩니다. 이야기를 볼게요. 시그마 FX는 0. 따라서 DF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AF는 0. 따라서 AF는 얼마? 100kg 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DF 부재 플러스 마이너스 100 루트 2kg F. 뭐 AF 나왔으니까 할게요. 플러스 100kN.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제70회 트러스의 절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